삼국시대 목요일 순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여수에서 출발해 볼 텐데요. 여수를 중심으로 전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민간 봉사 단체가 특별한 손님들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쪽비 푸른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진 아름다운 해양 도시 여수에 귀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저 멀리 바다 건너 대만에서 찾아온 특별한 인연들인데요. 여수에서 보낸 행복한 추억 쌓기 함께 만나볼까요? 여수를 찾은 넷상의 대만인 부부. 이들은 여수를 중심으로 전남에서 활동하는 국제 로터리 3610 지구가 초대한 손님들입니다. 해외 로터리 한다고 친구가 되는 사업입니다. 홈스테이 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와 음식과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고 체험하면서 대만 분들에게 오늘 볼거리하고 맛있는 먹을거리를 보여줄 겁니다. 대만인들에게 선사하는 여수의 첫 번째 볼거리는 바람을 가르며 바다를 만끽하는 요트 체험. 드넓게 펼쳐진 푸른 남해 바다를 누비며 아름다운 여수의 풍광에 빠져봅니다. 다도의 비경이 빼어난 가망만의 해양 생태계에 대해서도 배워보는데요. 물하고 홍합, 반찬. 그래서 양식을 많이 하고 돼지배 양식, 돼지배. 여기가 그렇게 또 깊지는 않아요. 뭐 수심이 뭐 바다라고 해서 깊은 데는 아니에요. 한 5m에서 한 6m니까 굉장히 낮은 거죠. 서로의 문화를 알리고 나누기 위해 시작한 대만과의 국제교류는 올해로 벌써 3년째. 그 뜻깊고 따뜻한 인연이 이렇게 좋은 만남으로 이어진 겁니다. 我们来这边夫人社有他带我们去玩什么我们都很高兴那我们第一次来所以看到什么都觉得很新鲜那很好很好的那个新的体验 자주 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닌 만큼 영화 속 주인공처럼 근사한 포즈도 잡아보는데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 기념사진도 빠뜨릴 수 없겠죠?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는 케이블카는 여수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적인 풍경.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에 이어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만들어진 해상 케이블카인데요. 왕복 소요 시간 25분 중 바다 위 유유히 상공을 지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탑승 한 7분 정도. 줄 하나에 의지하는 짜릿한 스릴감, 거기에 아름다운 남해 바다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타보니 어떤가요? 여수의 해상 케이블카 매력 있죠? 这个缆车坐起来很舒服，很壮观。 最主要是说我们是RFE的罗塔里的交换来看这个韩国和国家，我觉得韩国他们进步的很快，真的很恭喜他们。我们台湾也要加油了。他们的感觉，他们的色彩很丰富，然后景观很漂亮，然后海水很干净，然后街道也很整齐，这样很惊讶，很漂亮。 바닷길로 하늘길로 여수의 풍광을 만끽했더니 어느덧 점심시간이 됐는데요. 여수를 처음 찾은 대만 손님들을 위한 이날의 점심 메뉴는 여수의 대표 별미 싱싱한 게장 요리입니다. 이 게장 요리가 전국에서 여수가 가장 원조처럼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1960년대 때는 여수 이 앞바다에가 개가 막 흘러넘쳤어요. 그래서 이 여수가 게장 음식으로는 원조처럼 전국에 알려져 있습니다. 밥도둑 간장게장에 헤어날 수 없는 매력에 대만 손님들도 폭풍 감동. 太赞了, 丽水的海产, 이지방 매치고这种 방식, 진짠 맛이다. 나름식을 잘 먹지 않는 대만에서는 여수의 해산물 요리가 특별할 수밖에 없는데요. 간장게장을 더욱 맛있게 먹는 법도 배워봅니다. 눈과 입이 즐거운 한나절을 보내고 이번에 찾은 곳은 여수의 대표 명소, 해를 향한 남자, 향이람입니다. 소원 빚고 있어, 제시카? 용이 장천근 센스방 2근 361이 영원히 갈 수 있도록 예. 예. 예.
향이람은 아주 특별한 입구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이 문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죄와 또 잘못된 모든 부분을 문을 통과하면서 빌고 남은 저 끝에 가면 새로운 세상이 확 열립니다. 부처님의 곁을 가는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어른 한 명이 천천히 통과해야 할 정도로 좁다란 향이란 바위 틈새길, 일명 해탈문이라고 불리는 입구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바위 틈새길을 통과하면 탁 트인 남의 바다가 드넓게 펼쳐지는데요. 저절로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아름다운 풍광을 마주하고 대웅전에선 저마다의 소원을 빌며 이날의 의미를 더해봅니다. 这个庙整个沿着这个山建起来，走的步道就让人家觉得心旷神怡，非常凉舒服的感觉。 가슴 속에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은 뜻깊은 하루. 네. 와. 네. 요수는 일단은 그 해양 도시 엑스포 또 이렇게 향이랑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우리 그 대한민국 전체도 알려주고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여수라고 얘기하고 왔습니다. 이날 밤엔 불빛에 반짝이는 바다 물결과 도시 야경이 어우러진 매혹적인 낭만의 거리 여수 밤바다를 찾았습니다.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여수 밤바다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드는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데요.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초대한 이들도 초대받은 이들도 길이길이 가슴에 새기고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真的是太漂亮了，台湾还要再学习，哎，这样子真的是很漂亮，漂亮的无法敢那个形容。 함께 맞잡은 손으로 이날의 아쉬움을 달래며 다음을 기약해 봅니다. 처음 와본 여수에서 쌓아올린 즐겁고 행복한 추억. 진짜 맛있다. 여수에서 만난 한국의 맛과 멋, 푸근한 인심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좋은 인연으로 오래도록 함께하길 바랄게요. 네, 역시 밥도둑 간장게장 세 개 어디서나 통하는 게 정말 잘 드세요. 맞습니다. 대만에 가면요, 그 음식 문화가 날 것이 좀 귀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여수에서 먹었던 게장이 더 특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여수 해상 케이블카 타고 너무 재밌어 하시는 거 보셨어요? 긴장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밑에 그 뚫려 있는 그 유리도 된 거 있잖아요. 그걸 타셨으면 더 긴장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찔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단체가 대만과 문화 교류를 시작한 지 올해로 벌써 3년째라고 합니다. 지난 4월에는요, 이미 대만에 초청을 받아서 다녀왔고요. 그걸 보답하는 의미에서 대만 분들을 초대해서 홈스테이 형식으로 이뤘다고 해요. 네, 뭐 민간 외교 사절단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자, 앞으로는 우리 청소년들도 국제교류하면서 함께 더 많이 알아간다고 하니까 서로를 알아가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